나 차. 와. 너무 그러니까요. 강 셰프님이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 여기 주방에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뭐. 아, 기가 막히네. 우리가 매주 사실 이런 모습의 요리를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? 아, 이건 뭐. 이건 먹어야 돼. 어떻게 봐야 돼? 일단 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면 이 볏짚 향이 되어 있어서 볏짚의 옷을 한번 입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. 박한남 씨, 네. 이런 해석,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아까 이렇게 고기 들고 왔을 때 깍둑썰기는 이 정도 크기가 깍둑썰기죠? 이런 거 말고. 깍둑썰기는 이게 깍둑썰기지. 궁금한 게 있는데 카르파치오나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이 안에가 레어인 거예요? 아니면은? 이렇게 고기가 신선할 때는 이렇게 레어 정도로 겉에만 소독하는 느낌. 이게 볏짚으로 훈연을 해주면서 세균을 하고 불이 올라와서 열로 한번 또 살균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셔도 돼요. 한번 먹어봐요. 그리고 샐러드도 한번 싸서 드시고 일단 고기를 한번 이걸 고기에다가 샐러드 싸 먹는 거야? 요만큼 왔는데 볏짚 향이 논태우는 냄새 막 나요. 와, 오. 코 가까이서 향이 확 올라오네. 아 그러네. 아 근데 너무 맛있어. 이 고기는 원래 볏짚하고 사랑이 빠졌었나 봐. 나 이렇게 하고서 영화 한 편 볼 수 있을 것 같아. 와, 향이 너무 좋다. 와. 진짜 맛있다. 와. 진짜 맛있다. 와. 야, 아, 매수다.